자, 여러분들, 이 카스유로가 이제 오전 오후에서 아마 두 편으로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에는 루어를 잡고. 근데 뭐가 있어요? Sleep, caught, and.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바로 아마존에서 엄청 많이 서식하는 입궁개미 아시죠? 병정개미가 엄청 큽니다. 제가 한 마리 잡아볼게요. 이야, 이 머리 보세요. 보이시나요? 여기 턱에 물리면은 살이 조금씩 잘리거든요. 이빨이 엄청 날카롭고, 그 아마존에 사는 입궁개미들 정말 강력합니다. 이 일개미도 저 무네요. 맛있겠죠? 한번 먹어볼까요? 아마존에 온 기념으로 엄마 책 개미 먹어. 죽인 후에 먹습니다. 라임. Oh wow. Lime. Try? Yeah, of course. 그 진짜 거짓말 아니라 레몬 껍데기 먹는 느낌이에요. 그 일개미도 괜찮아요. 작은 거. 저 큰 거 다 어디 갔어요? 아, 큰 거 먹고 싶어요. 이게 입사 저기 있네요. 여기 있다. 제가 잡을게요. 물리면 좀 아파요. 자, 오케이. 제가 한 마리 먹었는데 이한이 한 마리 더 먹은대요. 독이에요. 독은 없고요. 이게 그 산이라고 해요. 산. 아시죠? 살짝 죽이고 나서 입에 통째로 넣어서. 진짜로 와임. 엄청 강하죠. 나쁘지 않아. 지금 여러분 저 탈까봐 지금 다리에 선크림 무진장 발랐는데 아까 따가워서 바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아픈 거 아닙니다. 따가워서 바른 거예요, 선크림. 지금 여기 모래 지금 내려주셔서 수영도 하고 조금 편안하게 쉬면서 즐기는 이 편입니다. 근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까 조니 호프만 아저씨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뚜꼬나래 나올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뚜꼬나래가 여기서는 굉장히 좀 흔하고 잡기 편한 어종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로망의 베스 종류이기도 합니다. 이 뚜꼬나래는 거의 16종에서 15종? 굉장히 좀 많아요. 약 20여 종의 뚜꼬나래 피콕베스 종류들이 있는데 색깔부터 좀 모양, 크기가 워낙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게 나오죠? 멜라니에란 거나 아니면은 미리아나에 요 두 종류가 주로 여기 서식하고 있어요. 와, 이제 비구름이 몰려와서 굉장히 날씨가 좀 선선해졌습니다. 수영도 하고 좋았어요. 저번 편과 다르게 투비라라고 하는 물고기 생미끼를 껴서 낚시를 할 겁니다. 루어 말고요, 생미끼입니다. 얼굴은 한국의 대농갱이 같이 좀 생겼고요. 옆에 지느러미들은 딱 보면 그냥 인디언 나이프 같아요. 굉장히 얇고 긴 인디언 나이프 그런 느낌입니다. 얘네가 너무 미끌미끌거려서 잘 안 보여요. 보이시죠?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는 아마존 낚시꾼입니다. 야매입니다, 야매. 저밖에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이 있으셔서 와, 진짜 언제 보나 했는데 이번에 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죠. 그런데 이제 옆에 조니 호프만 형님까지 계시고 그리고 우리 미국 친구 이안 친구까지. 강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아저씨 너무 재밌어. Remember the bone, the moss, the quiara. 있어요? 이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카슈오예요? 아마도? Maybe other fish. Maybe 카샤라. 카샤라? 디라이라. 오! 와, 저기 진짜 잘 잡았다. 와, 이빨 봐봐. I like it. Man, no one like you. 우와.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거 사고 나면 손가락 관통하고도 남아요. 그 찢어지겠죠? 맛있다. 이빨 봐요. 우와! 와! 아, 이거 선물이라 줬어요. 아간벌레거든요? 맛있겠다. 와.
와 진짜 크고 이 앞다리가 잘 보면 갈고리식으로 돼 있어서 이 아가미에 붙어서 사는 기생충 종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학꽁치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요번에도 나왔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 배에 지금 알이 꽉 찬 거예요. 이건 암컷이고 수컷은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민물 담수잖아요, 아마존이. 근데 신기하게도 바다 물고기랑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 종류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낚시를 하면 어떤 게 나올지 예측이 잘 안 가기도 하죠. 근데 물론 나오는 포인트마다 타겟팅은 있겠죠. 오, 미끼끼는 도중에 잡았어요. 우와, 까쇼? 오. 와. 진짜 이한이 진짜 낚시 잘한다. 와. 등 색깔이. 오, 진짜로? 와. 미스터 이한. 오, 릴리즈. 그 옆에 현식님 드디어 왔습니다. 어때요 현식님? 커요. 커요? 대화서 오늘 최대입니다. 아, 진짜로? 아 맞았어요? 메타급 볼 수 있었나 싶었는데 아쉽다. 브레이크 라인을 다 끊어버렸어. 아 그 정도예요? 이안 멋있어요. 어때요? 큰 거 같아요? 괜찮은 놈. 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우 야 야야야. 어 뭐예요? 잡았는데 놓쳤어요? 미스터 용 get to water 3 try 미스터 용. Okay stop. Now Mr. Yung. Get Mr. Yung.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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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ow, 힘쓴다. 자,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잡은 엠파이어 피쉬입니다. 우와, 대박이죠. 이빨이 엄청 날카로워요. 우와, 이게 1m 20cm까지 커진다는데 우선 저도 다리 잡았습니다. 카쇼로가 위에가 이렇게 검잖아요. 이게 물이 검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포식자들이 봤을 때 이 카쇼로는 검은 게 자기 보호색이고 아래 이제 캐피시라든지 큰 메기들이 아래에서 하늘을 볼 때는 하얗잖아요. 그래서 옆에랑 배가 하얀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아마존에서 이 카쇼로의 이제 보호색을 띠고 있는 거고 이게 입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좋고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이제 루어 낚시에 스포츠 피싱을 많이 하는 굉장히 전설의 괴물고기 중 하나예요. 여기 찔리면 피 무조건 나고 굉장히 아플 겁니다. 와, 이 친구는 좀 작은 사이즈 한 60, 70 정도 되는데 1m 20cm로 잡힌다고 합니다. 여기 좀 쉬고 있어라. 어때요? 지금 아까 잡은 놈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사이즈가 충분히 꽤 큰 겁니다. 와우 대박 사건. 자 트리플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마리는 잡혀있는 상태인데 어이야. 오 빅원. 여기서는 이제 빅원 또는 바모바모 이러면은 막 힘내라 약간 이런 뜻이 돼요. 바모바모 가자. 우와 얘 왜 이렇게 황금 색깔이야. 오 크다. 좀 뚱뚱하네 얘가. 얘는 완전 은색인데 네네. 물 색깔 때문에 약간 황금색으로 보이는 거. 네 이게 아마존 물 색깔이 지금 굉장히 탁한데 그 어두운 탁색을 다 뚫고 나올 정도의 찬란한 빛입니다. 안녕? Yes, sir. How did my rod? Your fish? 와 진짜 사이즈 보이시나요? 이게 몇 cm 정도 되려나요? 이게 조심하세요. 둘. 이거는 한 80? 75? 75. Your fish. 100. 우와. 사이즈 차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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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이서. 자, 이게. 여러분 아마존에서 뱀파이어 피쉬를 잡았습니다. 우! 와우. 엄청 커. 큰 나쁜 놈.
Come back, the fishes. Oh, come back. Back. Come back, guys. Come back. 잘 가. 가라. 진짜 대박입니다. 역시 아마존은 달라요. 2탄, 3탄, 4탄, 5탄, 10탄까지 아마존 편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면 메타급 잡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조니 형님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뚝미끼를 달았고요. 주특기로는 이제 아래 있는 1m짜리 카슈로 뽑기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Vamos, vamos. Mubi. Vamos,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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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 1m짜리 한 마리 걸었어요. 진짜 말대로. 진짜 1m예요? 거의 그쯤 돼요, 진짜. 오, 야, 야, 야. 아, 사이즈가 달라. 이리지 마. 이리지 마. 더 가까이, 가까이. 라인이 배를 터치하면은 줄이 끊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천천히, 근처까지만. It's a big one. Big fish, big fish. 드디어. 아, 위로 하면 안 돼. 사이드로. 사이드로 돌려줘. 그쪽 말고 반대쪽으로. 머리가 가는 반대쪽으로. 와, 아, 아야. 이 진짜 이게 괴물이다. 이제 위로 올려 주세요. 천천히. 라인은 끌지 말고. 네. 오, 사이즈 봐요. 오, 야야야. 아, fish off. That's a big one. Yes. 진짜 커요. 와, 이 얼굴 봐. 사이즈 다르죠, 완전. 야, look at this. 이빨. Look at this. Look at the hook. Like 이빨 하나 사라졌어. 깡냉이 하나 보냈어요, 지금 정부르님이. 오케이. Okay, you stay here to my side. Like this. 와. That's a massive fish. 와. This is crazy. I love it, people from Korea. I like it from Korea. Take picture. I take many pictures right now. Yes. Look at this. There's one here. One here, like this. Here. Like this. Take. Oh, 진짜 monster fish. Okay. Take this. Wow. Check it. KH 사장님, 텔레스피레스 강에 와서 이게 조니 호프만 형님이랑 같이 낚시 한번 합시다. 몬스터 피싱. 노모스키토. 노모스키토. 여기 목이 없어요. Mr. Gage, I love you. I miss you. Mr. Gage, I love you. 보세요. 이거 이만한 거 있어요. 잡았어요. 아우야. Okay.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낚시 못 한다고 맨날 이게 찡얼찡얼 내는데 이 몬스터 피싱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빨만 5cm. 와, 근데 진짜 무거워요. 자, 살려주세요 이제. 아, 살려주겠습니다. 점프. 와, 진짜 커. In the water. Yep. Get in the tail for. 꼬리를 best. 잡아주시고, 약간 휴식하게 해주시고. 자, go. 넵. 고맙다. Nice. Yeah. Very nice. 와, 여러분 지금 카슈오가 잡혔는데. 이 카슈오 이빨 한번 보세요. 이빨이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데 이 카슈오는 이 아래 송곳니로 사냥을 합니다. 이 물고기를 아래 있는 이빨에 끼고 굉장히 날카로운 이빨의 날로 흔들어서 물고기를 절단해서 사냥하면서 먹습니다. 위에 아래 굉장히 얇고 긴 그런 이빨들이 사냥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미에는 조금 유명한 물고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피라로쿠 또는 피콕베스 그 다음에 뱀파이어 피쉬 그리고 레드테일 캣피쉬 그냥 한 4-5 가지가 유명한데 여기 와서 좀 안 건데 울프피쉬라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잡아보고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Johnny Hoffman brother. 감사합니다. 조니 호프만 유튜브 채널 좋아요. Thank you so much. Guys, help me save the kids, the cancer hospital. Please help me. Okay. Help me. Help me.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 수익을 전액 기부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진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look at this. Semi color de Piraíba. 오. 오. This. 오, nice 예쁘다. 엄청 깔끔한데요? 엄청 길다. 우와. 아, 실버. 이제 não tem perigo. Ele pode pegar com a mão. 아, se ele quiser. 캣피시도 한 마리 나왔네. 잡으세요. 오이. 잡았다, 잡았다. Other hand? 손, 손, yes, 손으로. Yeah, good. Good job. 앞으로 잡고. Yes. Wow. Look at this. Yeah. Beautiful fish. Woo. Look at this. Woo. 와.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빛깔이 이게 실제로 보면 약간 은빛이 강하고 약간 초록 색깔의 빛이 납니다. No heavy problem here, okay? No spot-on. I like stingray.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이즈가 키로 몇 미터 정도? Quanto de tamanho maior para isso? 8 kg. 3 kg. 이거는 3 kg. 와. Máximo 8. 두 개 이상이 This 된다는 big one. 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존 강에서 잡을 수 있는 알바드라고 하는 바로 메기 종류입니다. 수염이 안테나처럼 파인더 역할을 한대요. 물속 안이 어둡잖아요. 이걸로 먹이 찾고 지형 지물을 볼 수 있는 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곤충으로 따지면 더듬이. 자, 이 친구는 대략 3kg 정도고 8kg까지 커지는 메기 종류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방생해 줄게요. Release. Blue fish. Look this color. Blue. Blue. 가라. 오, 이야, 이야, 드디어 저거 장난감 저 낚싯대로 잡았어. 가시와, 가시와, 오, 코르비나, 파이트 롱, 파이트. 우와, 와, 저걸로 잡았다고? 블루 코르비나. 어, 베리 빅 사이즈. 크다. Yeah, oh my god. 진짜 크다. Drumfish, the semi family the snakehead. 공기를 빼줘야 돼. 이거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죠? 네, 살리려고 하는 거야. 이걸 안 빼면은 우리의 죽음을 뜨거든요. 어, 소리 나. 바람 빠지는 소리. 바람을 빼고 있어요, 고래에서. 신기하다.